지금부터 주민자치의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에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설명회 진행은 먼저 국민의례 시의장님, 그다음에 포천시의회 의원 당선인, 주민자치 회장님 인사 말씀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주민설명회 소통음악회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선 국민의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일동면 주민자치회 회장 김경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일동면 주민자치회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동면 주민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협조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동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05년 주민자치위원회로 발족되어 역대 위원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의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14개 읍면동에서 4곳이 전환되어 앞서가는 우리 일동면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들과 논의, 해결해가며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7월에 있을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조금의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저희와 오늘 좋은 시간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수여와 시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포천시의회 손세화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동면 주민자치회 주민설명회 및 주민소통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또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경자 회장님을 비롯한 일동면 주민자치회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조 노인 회장님, 양윤상 노인 대학장님, 이승권 이장 협의회장님, 김남현 일동 면장님을 비롯한 일동면 기관 단체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은 그 경기도 게이트볼 대회 오늘 같은 시간에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우리 김경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읍면동 중에서 4개만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4개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이제
표준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기도 하고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또 일동면에서 우리 김경자 회장님께서 주도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에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월에 총회를 준비하지만 그 전에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원 여러분들만의 소통이 아니고 일동면에 다양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바로 포천시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좀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다라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소통 음악회를 통해서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주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그냥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감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심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년간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믿고 뽑아주신 데는 그만큼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4년을 더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또 주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더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런 곁에서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 끝까지 있으면 좋은데 다른 일정이 좀 겹쳐서 먼저 이석하려고 조금 일찍 도착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인사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에 모든 힘껏 힘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음악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혜경 포천시의회 의원 당선인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의원 당선인 안혜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선인 입장이라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될지 몰랐는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와보니 굉장히 이 모임이 이 자리가 뜨리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주민들과 또 주민자치위원회 또 각 기관 우리 단체장님, 협의회장님, 또 학장님 많은 관계자분들과 함께 주민들과 이 일동을 위해서 소통이라는 그런 뜻을 두고 이 초계를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또 공론도 하고 또 같이 축제 겸 이런 또 소통의 자리를 만드신 것 같은데 굉장히 뜻있는 자리고 참 필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일동면에서 정말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당선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어깨에 참 많은 무게가 이렇게 짊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일동면이 다른 데에 비해서 또 밀도도 높고 또 많은 이 시장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닌 곳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 일동면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을 저도 깊이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차근차근 문제들을 풀어가며 더욱더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동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규 포천시의 의원 당선인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시의원 당선자 김영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와 소통농업회 행사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역대 회장님의 노고와 일동면 관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고와 힘써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일동면에서 많이 활동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행사도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말 참신한 모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의의 용기를 내고 시민편에 함께 서서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시의장님, 안혜경 포천시의원 당선인, 김영규 부천시의원 당선인께서는 다음 행사 일정으로 주민설명회는 함께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장협의회 회장님, 일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일동중학교 교장선생님, 일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일동면 청년회 회장님, 청소년 지도위원장님, 당리 이장님들께서, 또 119 소방서장님께서, 노인대학 학장님, 일동적십자 회장님, 일동면 노인지회장님, 일동면 체육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내빈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자치기획 국과장님의 주제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일동면 주민자치회 기획 국과장을 맡고 있는 최철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동면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 자리 주민 설명회는 그 다음 달 7월 26일 주민총회, 주민자치회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인 주민총회를 예고하는 그 설명회 자리입니다. 저희 그 김경재 회장님을 비롯한 29명의 주민자치회는 위원들은 지금 아까 인사를 드렸던 시의원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스스로 나와서 주민 여러분의 표를 받아서 당선되었듯이 이 29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스스로 신청을 해서 여러분 주민들의 뜻, 의지, 현안사업, 마을의 수건사업 등을 의제로 발굴해서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서 일동면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물론 표로 선택된 시의원 같고 시장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그래서 다음 달 7월 26일 일동면 주민총회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민자치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일동면 주민자치회는 4개의 분과가 있는데 제가 분과장을 맡고 있는 자치기획분과에 오늘까지 상반기 6월까지의 사업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치기획분과에 대한 사업 개요가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한번 같이 봐주시죠. 자치기획분과는
저 최철규 분과장을 비롯해서 맹우이, 양성근, 이기아, 남태곤, 김동수 이런 일곱 분의 분과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들이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동면의 수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안, 의제들을 발굴하는데 남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지역인지의 장학금 전달식을 2022년 3월에 했습니다. 관내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역인지의 발굴 및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24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주민 설명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7월 26일에 있을 주민총회를 위한 설명회 자리인 만큼 저희 주민자치회를 소개하고 여기 와주신 주민들께서 의견 수렴 또는 투표 등을 통해서 일동면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동면 주민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회를 준비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사리째 컨벤션에서 10시부터 진행되는 주민 설명회를 준비했고요. 그 일동면의 각 이장님들, 노인회장님, 총무, 각급 기관 단체장님들 모시고 특히 일동면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오늘 설명회를 듣고 앞으로 있을 주민총회에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마을의 사업들을 채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분과별로 상반기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 자치기획분과에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서 11개 프로그램 251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도예지 지역 설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위 지역 주민의 재능 기부를 통한 무료 프로그램 개발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치기획분과의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7월 중에 7월 26일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일동면의 2023년에 채택될 현안사업이 무엇이 될지 저희들이 의제들을 발굴하고 주민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앞서 시행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현안 문제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걸 사업으로 채택해서 주민 뜻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선진지의 견학을 통해서 일동면의 주민자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그 자치기획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기 와주신 수많은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듣고 반영해서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그 반영된 의견들을 사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일동면의 주민들은 저 시의원과 시장에게 맡겨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맡겨진 그 중차대한 임무를 스스로 나선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일동면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직접 그 의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주신 겁니다. 저희가 오늘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30명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그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분과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그 자치계 분과 위원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남태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맹호익 위원님, 양상근 위원님. 네. 김은식 위원님, 양상근 위원님이 자리에 계셨는데 잠깐 다른 일을 보러 가신 것 같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 단체장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일동면 주민자치의 저 분과장을 비롯해서 이 분과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 주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동면 각각 리 단위, 마을 단위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들어서 일동면의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과 소개를 해주시기 위해서 주민복지분과 분과장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주민복지분과장님께서 목이 심하게 잠긴 탓에 분과위원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분과의 전신자입니다. 저희는 복지분과 사업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복지분과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분과위원님들 나와주세요. 우리 복지분과위원님들은 찾아가는 복지를 많이 실천하고 행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이미용 봉사와 또 독거어르신들의 말동무 봉사, 그리고 식사봉사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분과 사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분과에서는 독거노인 나들이 및 이민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적은 관내 노후의 독거노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추진 대상은 독거노인 12명입니다. 추진 실적은 4월 5일 2명, 4월 21일 10명, 6월 22일 13명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지분과 사업 결과 중에 명절맞이 선물 꾸러미 전달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는 2022년 1월 27일 11시, 대상은 독거 어르신, 차상위 계층, 다문화, 장애인 가정 등 110 가구였습니다. 내용은 각 가정에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떡국 세트 전달로 지역 주민의 따뜻한 온정을 나눈 행사했습니다. 예산은 150만원이었습니다. 협조는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 분여회, 여성예비군 분들이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의 달 맞이 선물 꾸러미 전달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는 2022년 5월 6일 10시경이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 계층, 홀몸 어르신 등 250가구였습니다. 내용은 각 가정에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선물 꾸러미, 카네이션 전달로 지역 주민의 따뜻한 온정을 나눔했습니다. 협조는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 분여회 여성예비군이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저희가 복지분과의 사업 계획입니다. 일동면 행복한 사진관 기간은 2022년 7월에서 12월까지 대상은 일동면 주민, 관내 군인 대상입니다. 내용은 장수 사진 및 이미지 사진 촬영입니다. 그리고 또 추억의 전시회 개최를 예정입니다. 기간은 2022년 10월 중, 장소는 일동면 체육문화센터. 내용은 행복한 사진관 참여한 주민의 이미지 사진 및 일동면 경관 변화 사진 전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장 김치 나눔 봉사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2년 11월 중, 대상은 독거 어르신 등 소외계층, 그리고 내용은 어르신들 댁에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김치 전달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분과 사업 계획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달 식사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분과 위원님들께서 매달 진짜 여러분들 한 가정 가정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 복지분과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역개발분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 결과 보고 해주시고요. 네. 주민복지분과 분과장님. 문화체육분과 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문화체육분과 위원님들도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분과장 이민형입니다. 문화체육분과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계신 분이 양경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김동훈, 그 다음에 김동훈 회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민수 감사님이십니다. 정미호 부회장님이십니다. 정승호 의원입니다. 정태선 의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7명이 모든 그 문화체육 분야를 섭외하셔서 모든 걸 발굴해갖고 앞으로 더 발전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위원들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문화체육분과 사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산책로 및 청계호수 정화운동을 3월 30일 날 8시부터 해서 시작을 하셨고요. 장소는 복개주차장 및 청계산책로, 청계호수 주변 일동 시내를 하셨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라 쓰레기 줍기, 오물 투척한 것 처리하고 가로수 수변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 협조는 기산사리 노인회 청년회 여성의용소방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 소통음악회를 6월 16일 11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마을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간 유대감 형성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각 마을 노인회장 및 총무 각 이장단님들, 각급 단체장님들 모시고 마을 소통 음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그리고 노래자랑하고 통기타, 색소폰, 민요 공연이 있으며 만찬으로는 식사를 제공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1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사업 계획에서는 청계호수 수변공원 가을음악회를 10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고 장소는 청계호수 야외 무대로 지정을 하였고요. 예정입니다.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여 일동면 주민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프리마켓 및 바자회 운영을 이것도 10월달 중순쯤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일동면 체육문화회관이고요. 내용으로서는 프리마켓 바자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민복지사업에 연계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경로당 음악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간내 경로당 일일이 돌아가면서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서도 또 전시를 할
좀 있게 하고 음악 교실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일동의 마을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마을 축제가 부재로 돼 있어서 이제껏 못했는데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마을 축제 개최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사단 이전 관계로 오뚜기 축제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축제를 못하니까 그에 대한 의제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 축제를 할 수 있게끔 그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행사 계획안으로서는 일단 농협 공용 주차장에 그 공용 무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는 관내 학생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한만 노래 자랑도 실시할 예정이고 체험부스 운영으로 로컬 포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여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대 효과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할 것이고 지역의 온천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게끔 저희 문화체육 분과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역개발분과 나혜원 분과장님께서 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분과원님들도 같이 앞에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분과장 나혜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저희 분과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입니다. 유홍계 위원입니다. 이승범 위원입니다. 신진정 위원입니다. 네, 이밖에도 저희 오늘 최미영 위원님하고 김선희 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개발분과 사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혹한기 훈련 격려 위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10일 14시 16기 보효단에서 혹한기 훈련 격려 위문군 전달이 있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행복 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 09시 청계 산책로 맹문동길 내용은 제77회 식목일 기념으로 일동면 아름다운 청계 산책로 가꾸기입니다. 소요 예산은 430만원이었습니다. 이장협회, 남녀새마을 지도자회, 남녀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위원회, 적십자봉사회, 청년회,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지공원 조성입니다.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8일까지 면상소 진입로 시유지를 폐비닐 및 쓰레기로 방치된 시유지를 면민의 휴식공간인 산지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30만원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내용입니다. 테이블 및 의자 2세트, 태양목 60그룹, 철쭉 50조, 장미터널 아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저희 지역개발분과 사업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및 꽃하단 만들기, 투기지역 꽃하단 만들기입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장소는 일동면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입니다.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을 꽃 화단으로 조성해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조 참여전이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입니다. 내용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적 참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공단은 더욱 열심히 해서 면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각 그 분과의 사업 소개를 해주신 분과장님들 그리고 일동면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우리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부터 저는 그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7월 26일 일동면 주민총회에 대한 간략한 또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기 제목에 붙어있는 것처럼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7월 26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총회의 최대의 그 내용들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이 발굴해 주시는 일동면의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 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30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동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직접 일동면의 사업 현안 사업 내년도 사업을 채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총회에 대한 개최, 7월 26일 주민총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총회 실시 전 한 달 전에 오늘 같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조례의 규정 때문에 설명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주민총회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 주민이 직접 발굴한 우리 동네 사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면담이 주민 공론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자꾸 시의원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주민들,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되어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그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30명은 투표로 결정되지 않고 스스로 신청에 의해서 일동면민 9,700여 명을 대리해서 이 사업을 채택하는데 이 사업을 발굴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죠. 마을의 정책과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자리가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총회가 무엇을 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시의원, 시장은 결정하듯이 일동면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추진 근거가 포천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주민총회는 반드시 연 1회 개최해야 됩니다. 올해 2022년에 포천시 14개 읍면동 중에 일동면을 포함해서 4개 지역만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특히 일동면 주민자치회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주민총회를 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행 방법은 일동면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총회 개최일 기준입니다. 주민 50명 이상이 주민총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오늘 주민설명회에는 우리 일동면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총회일 전에 주민총회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현장에 50명 이상 참석하셔야 되고 사전투표는 주민총회 일주일 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투표도 진행하고요. 주민총회의 모든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6일 주민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오늘부터 10명을 구성해서 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총회 전체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주민설명회에 이어서 6월 23일 그리고 7월 7일에 걸쳐서 2차,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신앙들을 통해서 오늘 마저 여기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의제로 제안하지 못하신 부분들을 채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 거고요. 주민총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 일동면 체육문화센터에서 주민 50분 이상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민 자체의 사업을 보고 드리고요. 2023년에 추진할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을 투표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총회를 위한 투표를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면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온라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거고요. 행정복지센터 2층의 주민자치실에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현장에 7월 26일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투표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투표는 7월 26일 10시부터 일동면 체육문화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회 전체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일동면 주민자치의 자치기획분과장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내내 고민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어떻게 일동면에 거주하신 9,700여 명의 주민의 의견들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들 모두는 지금 일동면에 계신 이장님들, 부녀회, 소방대, 적십자, 보상협의체 등 각 기관 단체장님들과 회원들과 소통하고 특히 각 마을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청취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탁자위에 놓여있는 오늘 그 식순 표를 보시면 맨 뒷장을 한번 보시죠. 오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그 맨 뒷면에 있는 의견 수렴남에 일동면의 이러이러한 사업들, 우리 마을의 이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문제라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적어내 주십시오. 오늘 이 설명회 음악회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께서 푸짐한 상품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의견 수렴란에 실명과 연락처를 적으셔서 일동면에 우리 마을에 이 사업이 이 현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꼭 꼼꼼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30명의 의원들이 직접 그 의견을 주신 주민과 단체장님과 그 회원님들 만나서 그 의견을 좀 더 자세하게 청취해서 사업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그 식순의 맨 끝에 있는 의견 수렴란에 여러분의 의견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까지 저희 주민 설명회 각 분과별로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이렇게 주민총회를 7월 26일에 개최한다는 안내를 해드렸는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그 의견 수렴란 용지에 볼펜을 들고 아주 잡다하고 사소한 문제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일동면에 사시면서 여기 우리 면을 책임지고 계신 임명직 공무원인 면장님의 일동사랑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임명된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의 부분과 또 여기에 여러분 시민들,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된 시의원, 도의원, 시장, 선출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와 또 그 부분의 모자란 부분을 여기 우리 스스로 자청에서 나와서 일동면민들이 주민들이 바쁘시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일동면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굴해서 그걸 예산을 받아서 일동면이 좀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렇게 앞으로는
저기 중앙에서 시에서 못해주는 걸 우리 일동면 주민들 스스로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우리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30명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민들께서 직접 투표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사업을 결정해 주시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의견 수렴 용지에 간단하게 의견을 적으셔서 이따가 진행될 음악회가 다 끝나고 행사장을 나가시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십시오. 반드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회장님 이름으로 경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적고 계십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을동면 주민자치회에 주민설명회 분과사업과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이크를 면장님께 넘겨서 면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박수가 너무 작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에 앞서서 아 이것 때문에 여기 가운데서라고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제가 바빠요. 내빈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초청 대상이 다 내빈이에요. 단체장님들하고 또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총무님하고 이렇게 초청을 했기 때문에 내빈 소개를 생략했습니다. 널 양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자축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끼리 다 아는데 오늘 또 노인회장님들하고 또 총무님들 오신다고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정말 바쁘신데도 우리 귀한 발걸음 해주신 호천시 노인의 김수동 노인의 지회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오늘 그 준비 없이 이렇게 있다가 대란간에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호천시 노인의 지회장 김수동입니다. 우리 일동면에도 노인의 분회가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면장님 보시면은 다 속이 시원하죠? 네. 여기가 있는 거 아주 시원하게 돼서 일동면 발전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고 예, 14개 읍면동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면장님을 일동면에서 모시고 있고 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된 것은 참 힘듭니다. 14개 읍면 중에서 영북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영북에 사는데 영북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일동면은 정말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장님 박 단체장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를 다 넘기고 이렇게 활발하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덕이 아닌가 또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장님 앞으로 건강하고 활발하게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일동면에 교장 선생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인사를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분이 누군지 연예인인지 뭐 배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른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두 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일동고등학교에 이민경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동중학교에 장철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죠? 네, 119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또 양성업 교장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이제 1시간 반짜리인데 30분 안에 설명을 해야 돼서 지금 간단간단하게 해드려도 널 양해 주시고, 자, 우리 주민자치 설명회 오늘, 발족은 1월 1일자로 했지만, 약 5,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나름대로 코로나가 있었지만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자치 할렘은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민 초계 때 투표를 결정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2019년 1월 달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벌써 3년 6개월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제가 주민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주민들과 공무원이 같은 꿈을 꿔야 된다 해서 꿈을 꾸기 위해서 청계 비전 포럼을 만들고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지난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대리연령 때문에 이제 청계 비전 포럼을 못했는데 오늘 그 청계 비전 포럼이라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자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라 생략을 하고 자 비전과 목표인데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 방향이 자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이라는데 주민 스스로 못하죠, 그죠? 예, 스스로 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데 주민들 대표해서 그래서 뭐 시의원도 뽑고 주민자치의원도 뽑고 해서 그분들이 대표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분들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방향을 일동년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해군 나왔는데 해군에 조타수라고 있어요. 선장이 있고 조타수가 있는데 선장이 명령하면 조타수가 독도로 갈지 부산을 갈지 제주도 갈지 방향을 잡아주고 가야 되는데 방향이 없어서 가게 되면 되돌아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고 우리 일동년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전환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청년이 넘쳐나는 지역이 활력 있는 그런 청년 도시로 가야 되겠다. 또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창조 도시로 가야 되겠다. 또 우리 청계호수와 같은 힐링 관광 도시로 가야겠다. 휴양 관광 도시로 가야겠다.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잡혔는데 요거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잡은 거고 이 목표를 또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정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목표를 잡으라고 잘 못 잡아요. 그 방향을 잡아줘서 목표를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기관장님과 단체장님과 리장님과 노인회장님들이 다 같이 같은 꿈을 꾸고 방향을 같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3년 6개월 동안 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는데 아직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뒤집어보는 차원에서 10가지를 정해봤는데 네, 우선 5가지 먼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데 청계 산책로 조성 완료됐죠. 그 다음에 희망산 프로젝트도 완료됐고 청계호수 수변공원도 완료됐습니다. 37억을 들여서 또 38선 역사 체험 둘레길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동 기상근린공원과 습관구기 조성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선 청계 산책로 조성은 아마 제가 오자마자 시작을 해서 가로수로 벚나무 심고 또 개나리 심고 또 단풍나무 심고 해서 약 한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완성은 아닙니다. 한 90%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보완하고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아름다운 경관절명도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흥상권 프로젝트 조성사업. 정말 이거는 우리가 어느 단체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서 함께 꿈을 꾸고 이뤄낸 사업인데, 예, 이것도 이건 사업은 완료됐지만 이 사업은 마중물입니다. 이 10억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거는 끝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는 이제 청계산책로 조명이 됐고, 그 다음에 화동로 문화인거리 조성됐는데, 3차는 청계호수 둘레길도, 호수 둘레길도 경관 조명이 되면은 한 3시간 이상 지역사에서 이 일동에서 머물게 됩니다. 3시간 이상 머물게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2차 소비, 3차 소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자꾸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이 되는데, 저는 야간에 경관 조명을 하면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활력 있는 청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고, 앞으로도 우리 여기 계신 건물주나 또는 상인들은 이제 거리에 저희가 전주지정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가로등에다가 경관 조명을 할 거죠. 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과 건물주들은 건물을 또 아름답게 해야 돼요. 간판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청계호수 수변공원 조성은 사실은 저 오기 전부터 주민들이 건의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박근국 시장님께서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공연장과 주차장, 그 다음에 수변테크가 완료됐는데 역시도 이도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계호수 초입부터 주차장까지는 수변테크를 또 연장해야 되고 또 둘레길 조명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발선 역사 체험길 가보신 분 계시나요? 예, 수입사리 주민들 오셨죠? 예, 선발선 역사 체험길은 제가 기획팀장할 때부터 기획해가지고 이게 시작된 건데 한 10여 년 걸쳐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중의 38휴게소부터 금수정까지 또 38휴게소부터 일동 38교까지 둘레길이 완성이 됐는데 우리 38교에서 일동 구간까지가 제일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다크도 잘 돼 있고 우리 일동 구간만 한 6km 정도 되는데 왕복한 천천히 갔던 2시간 정도 걸려요. 아주 산책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동 기상근린공원 조성인데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 있는데 지금 그 동북교회 뒤쪽에는 팔각정부터 해서 쉼터 조성을 완료했고요. 앞에만 남아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기상베스티빌 그 아파트 바로 건너편이 되겠죠. 거기에는 미니 축구장부터 해서 쉼터, 잔디광장, 물놀이터 이런 것들이 조성될 예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게 조성이 완료되면은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도 하고 또 소통하고 또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 기상베스티빌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은 앞으로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섯 개인데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전주지중화, 문화예술 혁신사업, 또 지인로 확포장, 행물 만들기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주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센터는 이 사업이 너무 큰 사업이에요. 사실은 당초에 113억으로 설계를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산 쪽에 너무 부지가 좀 협소해가지고 산 쪽을 더 좀 훼손을 해야 돼서 공사비가 한 150억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지금 군내면에 있는 조합 노인복지관 가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 일동 이동 화연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1층에 생기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3층에도 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3층에는 우리가 이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영화관도 들어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주 지진화 사업인데 제가 정말 중점적으로 또 시장께서 지원해 주시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는 6월 말에 이게 끝날 줄 알았어요. 당초 계획은 3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안 끝납니다. 요 왼쪽 보시면 이제 전주 전선들이 있는 거고 우측에는 전선이 없는 거죠. 전선만 없어도 우측 깨끗해졌죠. 그죠? 예. 이 전주 지진화 사업은 이제 그 도로 재포장, 인도, 가로등 설치는 이제 다시 재발주가 돼가지고 6월 안에 재착공이 될 예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끝나는 시점은 지금 전선은 다 철거가 됐는데 이동통신사 전선 통신선하고 그다음에 유선 중계 방송사 선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최대한 빨리 앞으로 준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주가 나뽑히고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고 인도가 다시 정비된 다음에 또 가로수까지 근데 시내 지역 가로수를 못하고 저기 초등학교 앞까지만 가로수는 다시 식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완료된 다음에는 가로등에다 저희가 8천만 원을 확보해 놨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8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경관 조명 할 텐데 이 경관 조명까지 하면은 일동 시내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전주 지역화는 끝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동 농협창고 문화예술 촉진 사업인데 우리 청년의 일동 이동하여 청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궁금도 하시겠지만 일동 농협 조합장님하고 이사님들이 정말 포천시와 10년간 무료 이용 계약 협약을 체결해서 이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회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10억이 확보가 돼서 조만간 착공이 됩니다. 이 안에서는 뭘 할 것이냐 각종 공연과 영화 관람까지 가능하고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뭔가 놀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동도 있는데 세동도 역시 교육공간, 체험공간 또 이런 것들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이것도 공모가 올해 안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협 창고는 근대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 우리 포천이 일동이 청년 도시가 되려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차 선 확보장 공사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장협회장님께서 주민설명회 때 건의한 사항인데 회전 노타리에서 그 대응 규서까지는 2차선이죠.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14개 읍면동 중에 도시 진입로가 2차선인데 우리 1동면밖에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설계가 완료됐다는 말씀드리고 기산 그 삼거리에는 회전 로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약 90억을 투자해서 빠르면 올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는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4년 말이면 개통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카니제트가 개장이 되면은 이 도시의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도시로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카니제트 개장되기 전에 이 사업이 완료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 만들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은 공간에 위주로 투자가 되죠.
그래서 청계 산책로나 전주관 사업이나 뭐 또 확보장 공사나 그렇지만 또 우리 일동면은 자연 불확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각 불확의 주민들은 또 뭘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했을 때 마을 시부터가 쌈지공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마을에는 쌈지공원이 조성됐거나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매년 한두 개씩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산팔리도 앞으로 해야 되고 유동 1위도 저 게이트불장 안 쓰는 거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1위는 이 쌈지공원 전에 우리가 혁신마을 리빙맥이라는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관을 리모델링하고 또 거기서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수입1위 이장님 여기 계시죠? 예. 수입1위 이장님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민자치다, 마을자치다. 그래서 이 쉼터를 만들면서 쉼터에 나와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런 공간이 된 겁니다. 밤이면 나와서 거기서 수박 하나 잘라 드시면서 우리 집 얘기도 하고 동네 얘기도 하면서 소통이 되고 우리 발전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쌈지공이 상당히 중요하고 수입일진 앞으로 이제 평생숙 마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들이 다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가지는 우리가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적인 것도 있고 아직 시작 못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뭘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천시가 서울시보다 1.4배가 넓은 지역인데 예산은 서울시보다 10분의 1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란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라고 못해요, 솔직히. 하는 마을도 있죠. 그렇지만 주인주자 보시면 주인주자에는 사람인에다가 옆에 주인주자가 있죠. 근데 주인주자는 인구왕자에 점 하나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처럼 대접받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왕처럼 대우받으려면 왕처럼 품위와 권위와 위신이 서야 되는데 여기 계신 다 지역의 또는 마을의 리더들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고 뜨거운 열정을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뭔가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마을은 뒤처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 하는 마을은 어떻게 되냐? 주민자치위원회 요청도 해야 되고 마을 면사무소에 와서 요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균형 있게 고루 가야 되는데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가 그럼 뭐예요? 집단 민원이 문제일까요? 물론 집단 민원도 문제가 돼요. 축사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요청하는 것 건의하는 것 아니면 진짜 집단 민원이 무엇인지 마을의 또 환경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지역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근데 그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생업에 농사 져야 되는데 모내기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장님들이 필요한 거고 이장님들이 면사무소 얘기하고 또 면사무소 주민자치랑 협의하고 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그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과정에서 전문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갖다가 우리가 강의도 듣고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주민자치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상당히 고민인데 우리 주민자치 총회에 거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우리 일동면에 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 주민들이 건의하는 거, 요청하는 거, 고민하는 걸 다 와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공통분모.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가는 것부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쉬운 것부터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1년에 다 세울 수 없어요. 연차적으로 또 해시면 됩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자, 주민자치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면장 포괄사업비 좀 달라고 그러고, 또 면장 포괄사업비 부족하면은 시장님한테 가서 또 포괄사업비 달라고 그러고, 또 부족하면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런 주민자치 설명회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형식은 주민자치 설명회이지만 주민들이 모여있을 공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찾아가서 의견도 물어보고 자꾸만 대화하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일회성 주민자치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체육회 주관으로 걷기 대회 한다. 그때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같이 걸으면서 또 대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자꾸만 물음표를 던져줘야 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지선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뭐라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 네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잘 몰라. 그죠? 우리가 이제 여론수정에도 A 후보, B 후보, C 후보 중에 하나 정하라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급한 것부터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꿈을 꿔야 된다. 이장님은 주민들하고 같이 꿈을 꿔야 되고, 여기 계신 모든 주민자치위원이나 리더들은, 자치장님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은 꿈을 꿔야 된다. 조합장님은 조합원들하고 같은 꿈을 꿔야죠. 그죠? 엉뚱한 일을 하면 효과 안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노인회나 또 주민이나 지역의 복지와 문화와 그런 걸 위해서 같이 꿈을 꿔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 주민자치는 이뤄질 것이다. 오늘 정말 그 주민자치 설명회는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준비 잘 적극적으로 와서 사전 연습도 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제 됐다. 우리가 첫 손에 배부를 수 없지만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저 오늘 주민자치 하는데 저 손은 안 댔어요. 그냥 스스로 다 만들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제 설명은 이걸 마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적어놨는데, 주민자치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총회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축제 대행 축제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계호수 둘레길도 더 많이 연결을 해야 되고, 또 38역사 체험길하고 우리 청계호수하고 둘레길 연결해야 되고 하는 변환사항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이 있죠.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 갖고 노력해주면, 저는 어디 가서 뭘 하든 또 일동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철저히 또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우리 주민자치장님들 모두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도 보시고 마치고, 제가 3년 6개월 동안 일등면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웃고 즐기면서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등면 발전에서 적극 협조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 우리 계신 모든 단체장님과 이장님들, 노인회장님들 모시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동면을 위해서 3년 6개월간 헌신해 주신 우리 김남현 면장님, 오랫동안 일동면에 계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그 나라의 국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일동면의 면장이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헌신 봉사하고 노력했는지는 아마 면에 계신 주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요. 자, 이제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잠시 후에는 우리 모두와 함께 즐기고 행복한 연주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통통 음악기를 준비했고요. 그 준비가 되는 동안 잠깐 자리에서 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네네.
그 주민설명회 아까 보셨던 이 화면, 그 화면 자료를 모두 만드는 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일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저도 못 만들고 불가피하게 일동면에 있는 최상기 주무관에게 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날 며칠을 오늘 주민설명회를 해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 보기 좋게 화면 구성을 해주고 오늘 주민설명회의 많은 부분들을 역할을 담당해줬던 일동면 최상기 주무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그 현수막 작업이 바뀌고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와 통기타 노래를 상상해 주실 가수분들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소개하실 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 주민자치 설명회 잘 들으셨습니까? 주민자치 설명회 잘 들으셨습니까?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경황이 없어서 소개를 꼭 올려야 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에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2022년까지 저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우리 위원장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대 초대 송홍석 위원장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송홍석 위원장님? 나가셨나요? 안 계신가요? 예, 그리고 우리 2대 양윤삼 위원장님 혹시 예예 잠깐 죄송하죠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3대 김인철 위원장님 3대 김인철 위원장님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4대 우리 이승권 위원장님 네, 여기 앞을 봐주세요. 저희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세 분의 역대 위원장님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지역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우리 세 분의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음악 준비되는 대로 준비 다 됐나? 잠깐 간단하게 인사만 좀 한 말씀. 이거 배란관 마이크를 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내용이 하얗게 변하네요. 일단은 오늘 이런 큰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김경자 위원장님 또 그의 분과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행사가 참 여러모로 꼭 일동면에서 필요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각 부처 각 과별로 우리가 좋은 행사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찾고 구성하고 생산하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협조와 앞으로 모임에 동참하셔서 우리 일동면민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이런 사업의 활성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제 또 목적이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해서 헌신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이상 간단하게 인사에 가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산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고 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